렘넌트를 대상으로 한 집중 캠프가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한 달간 동경, 나고야, 오사카, 하마마츠 등 7개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 렘넌트들은 말씀 녹취, 복음 선구 암송, 전도 기획 등 집중의 시간을 누리는 구체적인 실천이 시작됐습니다. 제21차 세계산업인대회가 사전 등록자만 1,000명을 넘어서 등록이 마감됐으며 이후 등록자는 당일 현장 접수받습니다. 오는 5월 애틀란타에서 열리는 미주대학 수련회를 앞두고 미주대학 선교국과 교수선교회가 대학을 순회하며 전도 캠프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의 시간을 누리며 상담을 통해 교사와 아이들의 숨은 문제에 답을 주는 보은의 구은주 권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르티시 뉴스입니다. 렘넌트를 대상으로 한 집중 캠프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지난 한 달간 동경, 나고야, 오사카, 하마마츠 등 7개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전도 전문 훈련원 캠프국 사도하라 쇼고 목사는 렘넌트와 사역자들이 치유와 서밋의 실제 체험을 가진 증인으로 서도록 구체적인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복음 선구 암송과 묵상 훈련, 본부 말씀과 강단, 기도 수첩 녹취 등 말씀 흐름을 타는 훈련, 자신의 현장을 두고 전도를 계획하고 실제 기도하는 훈련 등 구체적인 미션을 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렘넌트 대회の前の 집중 訓練で 聞いて実践したことは書き起こしです。それで私の書き起こしを始めてる時の状態が癒されたから、その礼拝の大切さが分かったので、その日から、その次の週からはちゃんと礼拝のギリギリに教会に行くんじゃなくて早めに教会に行って一番前の席に座って、礼拝の準備を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또 나고야 복음선교교의 츠루미세이고 목사는 이번 훈련 이후 자신이 1,000명으로 붙잡은 치유사역 현장을 두고 기도하던 중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지교회로 불러 치유 집중합숙을 진행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미고토바노 카키토리, 안쇼, 소시마타 미고토바노 목소, 마타 운동, 타이소 나도 시나가라 레이데키니모, 세신데키니모, 닉타이데키니모, 야사레르 そのような刺激を心がけています。癒しを必要とされている方々一人一人が他の教会を見ても分かるほどまでに少しずつ癒しが始まっています。自分中心だった考えがガラテヤ書2章2節のようにキリストと共に十字架につけられる中でキリストが主人となることを体験でき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ます。 또 이번 훈련에 참여한 각 교회의 담임 목사와 렘넌트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평생 붙잡을 말씀 선구와 나의 전도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1대1 면담을 지속할 미션으로 붙잡았습니다. 렘넌트 집중 캠프에 이어 일본 렘넌트 대회가 지난 25일 리더 수련회를 시작으로 5일 동안 시즈오카현 미시마 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일본 복음교회 후지이 카나코 렘넌트가 소식을 전합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福音宣教協会の藤井かな子です。今から日本レムナント大会のニュースをお伝えします。毎年グレードアップしていく日本レムナント大会 JRC は開幕式と改装別フォーラム、ピンフォーラム、レムナントの夜など全ての順序とプログラムを終え、日本版世界レムナント大会のようにその規模が整えられています。 リューガンス牧師は確実な契約、霊的な力、レムナントの働き3つという題目を持って御言葉を述べられました。リュー牧師は私の力ではなく契約を握ったものに働かれる神様の御働きについて説明し、すべてのレムナントは生涯の契約を整理するようにと語られました。また日本産業宣教会レムナント奨学金授与式が大会中に開かれ、 16名が総額200万円の奨学金を受けました。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항상 저에게 언약만을 심어주셨듯이 제가 앞으로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가 되어가고 목회자를 돕고 저와 같은 그런 렘넌트들을 도울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대회에 先立ち 25日から 86명의 렘넌트 리더들이 먼저 여기에 모여 리더 훈련을 받고 팀장으로서의 미션을 握りました。 リーダーたちは訓練を終え、毎日フォーラムを行い、終始一貫集中の雰囲気の中でリーダーらしい面貌を見せました。 제21차 세계 산업인대회가 사전 등록자만 1,000명을 넘어서 등록이 마감됐으며 이후 등록자는 숙소가 제공되지 않지만 당일 현장 접수 받습니다.
현재 일본과 미국, 필리핀, 홍콩, 몽골 등 17개국 천여 명의 산업인들이 사전 등록했고 이에 따라 덕평 RUTC와 미란다 호텔이 정원 초과되며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이후 등록자는 당일 등록은 가능하나 숙소는 제공되지 않으며 본당인 2동 2층 좌석이 모두 차면 1층에서 영상으로 시청해야 합니다. 당일 등록 회비는 추후 공지되며 목사, 전도사 등 교역자 메시지 티켓은 15만 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류광수 목사가 3강의 메시지를 전하며 대회 첫날엔 해외 산업 현장의 사정을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해외 산업인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한편 여성산업인회는 대회 기간 중 기업 홍보부스에 참여할 산업인을 모집합니다. 기업 홍보부스는 이전과 달리 현장에서 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산업인들이 충분히 본인의 기업을 알리고 다른 산업인들과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포럼 및 교류의 장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4월 11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미주대학 수련회에 앞서 매년 봄방학을 활용해 순회캠프를 펼치고 있는 미주대학 선교국과 교수 선교회가 이번엔 메인주와 메릴랜드주에서 각각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메인주는 최지혜 교수가 근무하는 뉴잉글랜드 대학에서 지난 7일부터 3일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캠프를 통해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최 교수의 제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락방으로 연결됐습니다. 또 미래 불안에 시달리던 동료 교수가 영접하는 등 복음으로 현장이 치유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메릴랜드 지역은 이원규 목사의 크라이스트 센터드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12일부터 4일간 메릴랜드 대학교와 쉐디 그로브 대학교에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캠프팀은 대학의 다민족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캠프해 8명이 영접했고 지속할 다락방이 열렸습니다. 또 4월엔 한 달 뒤 열린 애틀란타 미주대학 수련회를 앞두고 애틀란타 인근 강창현 교수가 있는 조지아 대학교를 중심으로 캠프하고 수련회 장소도 답사할 계획입니다. 3호 수련회가 오는 4월 24일부터 1박 2일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전국 목회자와 부교역자 3호들이 함께 모여 말씀에 집중하는 이번 수련회는 류광수 목사가 2강의 메시지를 전하고 김신태 장로가 건강특강을 진행합니다. 특히 어린 렘넌트를 양육하는 3호들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수련회 기간 중 유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오는 15일까지 위다랑넷에서 신청받으며 선착순 500명까지 접수받습니다. 수도권 태양아 부모 세미나가 오는 4월 21일 핵심 예배 후 예원교회 문화센터 3층 바울홀에서 열립니다. 유광수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며 이어 최세윤 목사, 최지영 전도사의 강의가 있습니다. 회비는 만 원이며 당일 현장 접수받습니다. 신간 안내입니다. 예원교회 30년사 세계복음화를 향한 여정이 발간됐습니다. 30년 전 목동에 개척하고부터 성전 건축에 이르기까지 은혜로 인도받은 30년의 역사가 정리됐습니다. 참사랑교회 50주년의 역사를 담은 남은자 교회 이야기가 발간됐습니다. 1967년 개척해 성도들을 남은자로 세워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됐습니다. 한국기독일보가 다락방 전도운동 30년과 한국교회를 발간했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과 함께 시작된 이단 시비 문제를 당시 보도된 신문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예원교회 김기호 장로가 쓴 현대북한이의 최신 증복판이 발간됐습니다. 국방대 교수로 북한 문제를 강의하고 있는 저자가 현대 북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언약의 책에서 만든 어린이 동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가 판매 중입니다. 한편 언약의 책에서 만든 행복한 복음 이야기와 예수님은 몇 단지에 살아요가 2017 한국 기독교 출판문화상 어린이 부문 우수도서로 선정됐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으며 자신의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들에겐 모두 말씀의 흐름을 타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의 시간을 누리며 상담을 통해 교사와 아이들의 숨은 문제에 답을 주는 보은의 구은주 관사를 소개합니다. 처음부터 전도운동이 시작되었던 건 아니었고요. 기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자마자 개인 상담실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졌어요. 초등학교 내 전문 상담사로 근무 중인 구은주 권사는 연결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학교와 지역에서 매일 말씀 운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상담실을 점점 좋아하고 사랑하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 공간에 오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요. 오는 아이들을 제가 300명단에 다 넣어서 그 고민과 함께 저는 늘 복음으로 아이들에게 답을 주게 되었고, 상담실은 되게 애들이랑 편하게 놀 수도 있고 선생님은 맨날 오면 챙겨주시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계속 이거 들으면서 이제 기댈 곳이 생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선생님. 예전에는 말씀 공부를 하다가 아이들이 안 오거나 끊어지거나 하면 낙심도 되고 한계를 느끼기도 했지만, 다락방의 키가 제자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뒤로부터는 다락방이 열려도 닫혀도 아무런 요동이 안 되고 지금 이대로 나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제자라면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안 구해주시지 않았고 아들까지 보내셔가지고 저희를 구원해주시는 게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또 구권사는 집중훈련 이후 동료교사와 다락방이 열리고 다른 학교까지 상담의 문이 열렸습니다. 집중훈련 이후에 제 마음가짐이 이제 누구를 봐도 나는 복음을 가진 사람, 저 사람은 복음 받을 사람, 이런 눈으로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생님 보내주셨구나. 제가 공황장애가 있어서 이대로 있다가는 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마음의 위안을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걸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딱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좀 마음이 예전보다 많이 편안해졌고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게 그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게요. 저희는 한 주도 빠짐없이 목사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는 늘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일 때문에 살고 있는 자다. 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또 기도수첩의 그 흐름을 따라서, 그 전체의 메시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한 것밖에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에 불과하지 나는 정말 아무 힘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렘넌트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천명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렘넌트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싶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믿어요. 주요 일정입니다. 유럽 전도집회가 4월 2일부터, 렘넌트 대회가 4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빈터투어 게이트 27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유럽 집중 캠프가 스위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체코, 덴마크, 러시아 등 7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비추는 캠프 되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